십계명 강의 제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6번째 계명을 공부합니다. The Ten Commandments. 출국기 20장 13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과 동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에 화면에 나타나 있는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서의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 예복이 갖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행위를 말을 해서 살인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살인, 죄 벌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적용되는 질병, 노화, 죽음, 인간의 죄 결과이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 속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생명입니다. 죽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고통 있습니다. 죽음은 중재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세상에 오게 되었고, 죄에 대한 극적인 형벌입니다. 죽음은 죄의 값이며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의 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며, 죄요, 죄는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 일레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같이 명하였습니다. 네가 비록 가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을 한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네, 법은 여러 수천 가지가 다
있는 가운데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법망에 걸렸습니다. 그 법망이 하나 잘못해가지고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에게 하는 말이 내가 99가지를 다 잘했습니다. 그 잘한 그것도 인정해 주시고, 이 어쩌다가 내가 하나를 실수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잘 준행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제6번째 강의를 계명수 제6은 공부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신명기 5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첫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과 인류의 첫 순교자 아벨로 우리는 인류는 시작되어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인하여 서로 다른 모습의 제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류의 첫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방법이 다른, 다시 말을 하면, 큼직하게 말을 한다면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역시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 종교 전쟁이 될것 같습니다. 인류의 첫 형제 간의 싸움이 인류 마지막 싸움에도 형제 간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의 하갈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이에는 형제였습니다.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각기 가지는 종교는 다릅니다. 배다른 형제로서 모두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루어졌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은 지금 아람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삭 이렇게 서로의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면서 일부 강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제3성전 건립도 역시 종교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형제의 싸움이요. 이들의 서로 다른 종교 싸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놓고 서로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심각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제3성전을 현재 있는 예루살렘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70년에 함락된 예루살렘이 이슬람 모하멧이 그 자리에 그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옛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회교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회교 사원 자리는 옛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것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줄 알라고 음포를 놓고 야단났습니다. 남의 생명도 존중하라. 남의 생명도 존중하라. 작은 씨앗이 싹트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생명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그저 그냥 지금 우리가 딱 깨서 보면 흰자와 노란자 그 두 종류밖에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37도의 온도에 의하여서 23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의 힘이라고 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피는 곧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나의 삶과 생명의 가치, 생명이 귀하다고 한다면 나의 삶과 생명도 귀하고 남의 생명도 귀하고 그 삶도 귀한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져 있다 말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고 내 삶이 귀하면 남의 삶도 귀하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는 큰 갑부가 된다 할지라도 내 오늘 한 목숨 숨을 거두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은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데 얼마의 돈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행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서 나선 목자의 심정, 생명의 귀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 목자장의 심정. 그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인데 뭘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목자장은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동차의 낡은 부품을 바꿔 고치듯이 인간의 약한 심장을 튼튼한 심장으로 바꿔 갈아 끼우기 위하여 복제 인간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것을 걷어치우고 새로 새 것으로 바꿔치는, 고치는, 그처럼 복제 인간 이야기가 한동안 대단하였죠.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멸시하고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키우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을 얻고 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살도 살인인가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죽인다면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것을 그 어떻게 살인이라고 하겠느냐 하겠지만, 내가 살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멈추게 한다, 역시 자살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부어준 생명,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창조주에게서 만드신 그 이후 창조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매여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즉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살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살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병기된 자도 따라 자살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배신한 간신 아히도벨이 자살하였습니다. 악한 왕 시몰이도 자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자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살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힘들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삶에 질주하신다면 분명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삶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한 인간에게 구체화된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다. 자살은 스스로 용서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자이다 라고 칸트 임마누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종류, 직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과 자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내가 나를 죽이는 것과 그거는 살인입니다. 간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단속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죽이는 것은 살인은 살인인데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5장 21절, 요한일서 3장 15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 질투한 결과는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마음적으로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살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편 140장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혀가 둘인 뱀을 기억합시다.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는 이런 얄팍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외길을 걷는 주의 말씀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함으로 그 사람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이 있다든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그 삶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된다면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집총 거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총 거부는 정당한 것인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군 입대 거부 또는 집총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략자를 막기 위하여 적을 죽여야 하는 일은 살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총을 들면 살인의 무기라 해서 집총 거부로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적의 침략으로 국민과 국가는 전소될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막고 평화를 위하여 침략을 막기 위하여 총을 들고 군대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을 치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집중 거부가 정당합니까? 살인과 살생은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고 하였습니다. 산 동물을 잡아 죽이고 요리하고 먹는 것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건 살상이죠.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을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적을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형 언도와 그 제도가 있음을 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죽이게 하신 것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을 다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살인은 미움, 증오, 질투, 분노의 결과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살인하지 아니하려면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에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치 정권의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 혁명 때 3천만 명의 희생은 왜 있었습니까? 그 답은 유신론적 견지에서 인간을 보았기 때문에 즉 추구하는 어떤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은 살상이었습니다. 살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살인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내 몸 어느 한 곳을 미워하는 곳이 있습니까? 내 어느 한 부분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필요 없다고 제거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맡겨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관하도록 맡겨야 한다 말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 따라 그 계명을 준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